자, 서정욱 변호사. 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도어스태핑에서 주사파하고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야, 진짜 이런 게 바로 윤석열 다움입니다. 우와, 멋지게 얘기하더라고. 이런 게 바로 좋았어. 윤석열 다움이에요. 예, 윤석열 다움이야. 명쾌하게. 명쾌하지. 봐야 되잖아요. 다움이라고. 눈치 안 봐, 그냥 기자들 그럼요. 같은 게. 저는요. 주사파하고 제가 이제 협치하면 안 되지. 앞에 법을 사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법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법률 두 개. 그다음에 그 이제 검사들 네. 소개 있고 마지막은 이제 그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협치가 아니고 척결해야 될 3대 세력 이 제목으로 아, 3대 협치가 세력. 아니고 척결의 대상 협치 불가 3대 세력. 그렇죠. 아, 그 척결 대상이죠. 척결 대상. 협치 불가 척결 대상 아, 3대 척결 세력. 대상. 이렇게 저는 제목으로 예. 한번 3대 이야기를 세력. 해보려는데 예, 3대 세력. 예. 자, 첫째. 예. 종북 주사파 세력. 아, 종북. 이거는 그게 당연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대통령의 주사파. 임무가 헌법을 수호하고요. 그럼 그거야. 우리 그 체제 있잖아. 우리 체제는 누가 뭐래도 자유민주주의. 그럼. 시장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게 그 헌법과 체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하고는 게 협치 안 된다. 이렇게 원외위원장 모였을 때 원론적인 말을 했죠. 그럼. 그랬더니 도둑놈들이 도둑이 항상 재발절이잖아. 그러지. 도둑이 재발절이잖아. 예. 아이고, 내하고 협치 안 한다.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저거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막 반반하고 날뛰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사파하고도 협치해야 됩니까?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되고. 말이야. 저는 이 발언은요. 결국에 이번에 서해 공무원 그거예요. 그다음에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이거 이게 완전히 염두에 두고 염두에 아니야. 두고 척결하겠다. 그러면 이게 종북 주사파 누구냐? 이름은 대통령이 안 밝히지. 뭐 다 알지만 제가 확인 사살하면 네. 바로 이게 문재인 우두머리지. 그렇지. 종북 주사파. 그다음에 밑에 줄줄이 있지. 그다음에 제일 아니 신영복이 헌혈심인데 제일 중요한 게 맞잖아. 신영복부터 문재인. 그다음에 뭐 임종석 있죠. 임종석 동무. 예. 임종석. 예. 그다음에 그 유명한 전대 1기 의장 예. 이인영. 이인영. 예. 이인영. 예. 그다음에 지금 뺏지가려고 나불나불대는 그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완전 복심 있잖아. 윤건영. 거기 소문나는 게 주사파입니다. 아이 그럼. 아니 너 수령한테 충성한테 해서 안 했어. 김문수가 바른 말 했잖아. 그러니까. 수령한테. 그렇잖아요. 했지. 저는 그게 중간보수 3인방이라 봐요. 윤건영, 윤건영, 임종석, 임종석 이인영,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문재인, 뭐 사상 지도자 신영복부터 많이 있잖아. 그 밑에 뭐 똘마니들, 뭐 노래패가 고민정이들 뭐 있잖아. 순결까지 느낀 나는. 예. 이런 거는 이게 똘마니들이고. 이런 게 종북주사파 세력은 척결의 대상입니다. 당연하죠. 이게 바로 우리 헌법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는 그럼. 이런 거는 우리 체제 방어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아, 그럼.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랍니다. 민주주의 적에게는 아. 민주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 체제 소외. 이걸 이게 윤 대통령이 이번에 민주주의. 표명했다. 야, 저는 이걸 방송 갔더니 윤석열 바로 어떻게 했냐?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패널들은 눈치 보잖아. 한국이 뭐 협치해야 되는데 야당 자꾸 뭐 어쩌저쩌 하잖아. 저는 그랬죠. 야, 아주 시적절하게 딱 옳은 말 하시다. 맞아. 지금이 그 척결할 때거든. 그럼. 시적절하지. 이번에 문재인 잔당들 종북주사파 척결해야 되잖아. 척결해야지. 특히 중요한 게 이걸 제가 오늘 왜 하느냐. 오늘 이게 제 충격받은 게 통진당 있잖아. 이석기 잔당들. 이석기 잔당들이 지금 여기 학생들 보고 교복 입고 촛불 들더라고. 중고등 학생들한테. 예. 야, 11월 뭐. 이 촛불 중고등 시민분들 해가지고. 11월 5일. 애들 넣고 핸드폰도 주고, 뭐도 주고, 뭐, 맛있는 거. 야, 이게 뭐야, 이게 완전히. 아니, 그 봉사활동, 저, 인정해준다고 네. 이런 거. 이놈이 2016년 탄핵할 때 조직이 끈 게 최준호야. 25살이던가, 만으로. 최준호. 이자가. 이자가 이 중고등학생들 뭐 어떻게 저쩌고 막 모임 만들어가 다 하고 있잖아. 이게 됩니까? 에이, 이 체제를 완전히 바로 잡아 넣어야지 저거 체제 자유민주 체제를 허무는 거 아니에요. 탄핵하자고 하면서 이 자들은요 일체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 선동으로 법정 체포를 때리던 거. 내란 선동으로 법정 체포를 때리던다니까. 법정 이 자들이 말 중고등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뭐 이게 봉사 점수나 뭐
법정 사형이 뭐 사형 요즘 사형 무기징역 좀 때려야지. 무기징역 아니 근데 사형도 집행시켜 이자는 이자는 예. 최준호 예. 뿐만 아니라 이 통진당 이석기 세력들 예. 이게 뭡니까 지금 지금 이게 완전히 자유민주 체제 분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곧 중고등학교 교복 입고 나가지고 너 광우병 때도 그랬잖아요. 예. 휠체어 타고 왔잖아. 예. 이래가지고 이게 선동 부리는 이게 바로 종북 주사파입니다. 이런 세력들 뿌리 뽑아야 되지 무슨 협치를 합니까? 안 돼 안 돼 척결해야 돼. 척결 대상이지. 예. 이참에 저는 이게 척결해. 이자들이 막 지금 이게 중고생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어디서 소개하느냐면 북한에 보면 대외 선전하는 매체 있잖아. 거기 우리 민족끼리도 있고 그런데 유명한 게 붉은별 TV라고 그러더라. 붉은별 TV.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게 북한 매체를 이용해서 계속 선전 선동하면서 중고등학생들 부추기 가지고 하고 이게 공방하시는 애들은 그렇죠. 야 이게 뭐 점수 주고 뭐 핸드폰도 싸게 해주고 뭐 준다면. 온단 말이에요. 중이들 숙박시설 이용권, 뭐 화장의 자유, 화장을 하겠다니까 여자들이 뭐 또 모르고 중고등학교 화장하게 해준다니까. 여학생들은 뭐 남학생들 그냥 따라오고 이래요 또. 휴대폰을 뭐 쓰게 해주겠다 자유.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내걸어서 애들 선동해서 아니 중고등학생이 뭘 알아? 맞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중이는 무서워. 저들 그러니까. 난동 부리면은. 그러니까요. 이 정교조하고 저는 짜고 하는 게 아닌가. 막아야 돼요. 이자들이 화장의 자유, 휴대폰 수거 금지, 두발 자유, 복장 자유, 온갖 중고등학교 꼬시고 있는데, 저는 이게 척결해야 된다. 이 학교 뭐 하느냐 말이야. 정교조. 가장 사회 암적 존재를 했잖아요. 이런 통진단 세력. 예. 그 다음에 아까 민주당 제가 말한 세력. 이게 첫째, 예. 협치가 불가한. 종북 주사파 척결해야 되고. 해야 된다. 두 번째 세력, 어디입니까? 두 번째 세력. 아. 협치하면 안 돼. 척결 대상.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이재명식의 부패 조폭 세력 권력형 부패 조폭 세력 야, 이재명이 뭐 사방이 다 조폭이지 그럼 너 쌍방울도 조폭이고 너 큰 누나 아들도 다 조폭 아니야 그 데이트 폭력이 아니야 여자 죽이고 여자 어머니까지 다 죽었잖아요 아버지도 떨어져가지고 열매빵을 쑤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유 그 조폭이 너 집무실하고 떡 다리 올려가지고 사진 다 놓잖아 그럼 이런 게 조폭 그다음에 부패 한 바 너 이재명 당군 이래 최대 부패자 아니야. 그럼. 맞잖아요. 네. 지금 이게 위례 백현동 대장동부터 한두 개 해묻냐고 성남에 하면서 다 해묻잖아요. 네. 너 이재명 캠프 이재명 그 돈 그때 현역원이 갑자기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 김용환한테 받은 돈 있잖아. 요걸 전부 이게 현역원들 만날 때마다 활동자금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검찰은.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부패자. 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돈이 움직이거든. 지금 앞으로 700억부터 줄줄이 나옵니다. 이재명 이거 빙산 일각이에요. 아니 3천억이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런 지금 아직까지는 썰로 밑으로 돌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에 크게 터질 것 같다는 얘기가 그러면서 이게 뭐 그 군사 또 주식은 대선 떨어져 지지자들은 밥도 안 먹는데 혼자 주식 맨날 영감이 주식 주라고 더 심한 거는 두산 있잖아. 성남의 부시. 두산. 그 용도 변경 해주고 해주고 그거 주산 샀더라고 야 이란 이게 인간이냐고요 인간이야 저희 내부 정보 이용하는 내부 정보 내부 정보 시장이 범죄지 이야 인간이 아니다니까요 대선적으로 주식을 돈 벌라고 그래 그 돈 너 손해보고 팔았지 15% 근데 그 특보가 돈 벌면 마음이 편해 지지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게 마음이 편하냐고 지금 돌아다니면 사죄하고 반성하고 할지도 한데 그 집에서 아는 정보 내부 정보 주식들 돈 벌라고 눈이 벌게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반부패 조폭 세력 잡아 때려 잡아야 돼요. 이 두세 이게 이재명 일당 그다음에 오른팔 왼팔 정진상 김용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그 이화영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이해찬 즉 이런 세력들 아닙니까? 한 무수부터 그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배소연이 기생이가 카드 가지고 배소연 있잖아 배소연 법인카드 김혜경이 아들 이동호 맞잖아요 이 전부 반부패 조폭 세력 아닙니까 이 자들하고 무슨 협치를 합니까 척결에 잡아야지 이게 두 번째 큰 거 나온다는 얘기가 큰 거랑 큰 거 기다리세요 큰 거 그래요 큰 거 나온다고 예. 자 세 번째 때려잡아야 될 척결 대상 협치 불가 어디 세력이에요 바로 이게 그 위장자파 위장 좌파 이중대 좌파 이중대 아 대표적으로 누구야 유승민이 이준석 하태경 김웅 이런 것들 이자들에게 허나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아, 예. 이자들하고 무슨 협치합니까 아 때려잡아 너 이게 유승민 뭘 했어 MBC가 자막 조작할 때 국민이 개 돼지냐고 사과하라고 했잖아 봐 이 더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이준석이가 이제 이준석이 다 끝났지. 이제 이준 언급 안 하니죠. 이제 이걸 완전히 정리됐기 때문에. 와, 정인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 13명이라고. 10명 빼고 3인 성호라고 하는데 막 13명 마담들, 웨이터, 밴더, 아가씨까지 특정했다고 기사 났잖아요. 자체만 맞잖아요. 아가씨까지 특정했다고 제가 강신호한테도 듣지만 또 여러 경찰한테도 듣잖아요. 네. 강신호 변호사한테도 듣지만 그게 이준석이 뭐 너한테 재판할 때 이제 큰일 났어. 너 조그만 법정에 이재민은 큰 법정이 대법정인가? 네. 그 옆에 소법정에 이준석이 재판해. 네. 아마 같이 재판할 거야. 마담, 새끼 마담 아가씨. 이제 아가씨, 새끼 마담들 뭐 정인 줄줄이 녹였지. 니가 동의 안 하면 밴드까지 나와서. 그, 노래는 무슨 노래를 했습니다. 이러고서는. 야, 너 여자한테 너 반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갔어? 그 여자가 특징했는데 여자한테 이준석이 반해가지고 추근대는 이게 다 진술이 있다는 거야. 아, 이게 또. 아, 또 스타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오늘 점심 갔더니 그러더라고. 소식통이. 그러니까 무슨 소식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지. 그렇지. 근데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들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진술을 공개하자 이거지. 정인 오고. 그렇지. 다 불러야지. 불러야지. 다 불러야지. 이 이준석. 이 유승민.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요. 전당대회 이자들이 당을 접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든 저희 자유우파가 윤석열 대통령 중심을 똘똘 뭉쳐서 그럼. 후보가 하나 돼가지고. 네. 우리가 이게 제대로 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 이자들한테 이게 당 뺏기면 당이 완전히 두 종류가 보수 완전히 대분을 다 끝나거든요. 이자들의 협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유승민이 당대표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돼? 나온다는 거지. 아, 누가 놓든. 진짜. 유승민이. 유승민이가 놓을 거 없고. 안 되면 이게 하태경이든 누가 놓든. 아, 제 말은 이자들은 이건 척결 대상이다. 척결해. 아,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역선택도 노리고 나오거든. 그렇죠. 아,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해가지고, 제 말은 이게 그,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당원들이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그럼. 당대표가 돼야죠. 아, 그게 아니,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 일본, 중국, 국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뽑으면 되냐고. 아니, 여론조사 왜 돌려,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당원 투표로 그냥 하세요. 그거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거 룰 만들어야 돼. 아닌데. 이거 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냥 그 분탕 쳐가지고 제2의 이준석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 아마 이제 이거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은 이제 다 열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유승민 빼고는 안철수도 그까지는 찬성하니까 역선택의 방지 조항은 확실하게 넣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이게 저는 당원들의 의사가 더 반영되도록 비율이 더 모든 게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 그 유승민, 이준석 세력은 척결 대상이다. 하태경이나 누가 지금 유리해요? 저 당 대표. 지금 이게 당원들은 낙영원이죠. 낙영원이. 당원들은 낙영원이. 압도적이더라고. 네, 좌파들이 역선택을 하면 유승민이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지만 당원들만 보면 이게 낙영원 현재 제일 높게 나옵니다. 제일 높게 나와. 예, 그렇습니다. 근데 7대 3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룰을 지금 현재 룰 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확실히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한번 쏘고만. 한번 쏘면 이게 쏘긴 놈이 잘못인데 두 번 쏘고만 쏘고 사람이 바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저번에 이준석이가 그때 우리가 쏘갔지. 쏘갔지. 이준석한테 쏘고 가지고 나경원 이게 억울하게 당심에서 이거 민심에 민심 나이지. 그 민심이라 할 때 그 민자 있잖아. 여기 국민 할 때 민자가 아니고 민주당 할 때 민자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다 우리 당심의 얘기고 민주당심 민주당심에서 우리가 그게 민심 여론조사 전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번에는 이게 제대로. 저는 두 번 다시 이게 그래 또 쏘고서 유승민 뽑는다? 그럼 이게 희망이 없어요. 두 번 쏘면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깨달아야 돼. 맞아. 그리고 이 당대표 이제 선거 나가 하면 이제 이프 보도를 할 거 아니야. 예. 근데 난 의미 있는 분이 황교안 대표가 예. 전 대표가 예. 다시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왜냐면 부정선거를 계속 또 주장할 거예요. 안 되든 이게 선전하면. 선전하면. 상당히 기회가 있는 거죠.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출마선을 하기 전에 네. 저 신범철 그 국방부 차관 있잖아. 한번 뵀죠. 뭐 의지가 완전히 비장한 각오를 놓습니다. 아, 황교안 그때 그 네. 대표 때 잘못 있잖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인정했어. 다시는 네. 이런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네. 놓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황교안 대표도 선전하길 바라고 의미 있어요. 뭐 이번에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런 데 그 위장자파 기회주의 세력 위장자파 기회주의 기회주의 세력은 척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3대 세력 네. 종북 좌파 세력 그다음에 주사파 세력 문재인 일당과 통진당 그다음에 부패 조폭 세력 그렇죠. 이재명 일당들 네. 부패 조폭 네. 그다음에 유승민 이준석 위장 위장자파 세력 이 3대 세력은 체결 대상이다. 협치 대상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네. 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화끈하게 도어 스태핑에서 얘기했습니다.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쭉쭉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